미리 해열제랑 진통제는 사놨고 아프면 밥해 먹기도 힘드니까 죽도 좀 사놨고 마스크도 많이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야, 너 몸은 괜찮냐? 다른 게 아니라 나 확진돼서 우리 최근에 만났었잖아. 그래서 혹시나 해서. 괜찮으면 다행이네. 인터넷에서 보니까 위중증 환자도 있다던데 혹시 나도 갑자기 미흡해지면 어쩌지? 구급차 불러야 되나? 어차피 중증 환자는 일부고 증상도 감기랑 비슷하다고 하니까 며칠만 고생하면 되겠군. 아프지만 그래도 출근 안 해서 좋다. 와, 말도 안 돼. 진짜 개 억울하다. 거의 집에만 있었는데 왜 걸렸지? 아주 미쳤다. 그럼 다음은 뭐 하지? 이거 재밌겠는데. 와, 얘는 친구들이랑 벚꽃 보러 갔나 보네? 아, 부럽다. 야, 너 뭐하냐? 나 확진돼서 집에만 있는데 아픈 건 그렇다 치고 심심해 죽겠다. 크크. 아, 누워만 있으니까 답답하네. 냉장고 청소라도 할까? 오늘부터 내 방 들어오지 마. 알았지? 밥은 나 혼자 먹을게. 졸업하면 뭐 하지? 창업이나 해볼까? 나 돈이 있어야 창업을 하는데 대출을 알아볼까? 야, 너 때문에 나까지 걸렸잖아. 크크. 피해 보상 청구해도 되냐? 미안하게 됐다. 크크크. 근데 넌 괜찮냐? 난 죽을 것 같은데. 크크. 난 그냥 가벼운 감기 같은 느낌인데. 엄살이 심하네. 아, 죽겠다.